뭐야, 몇 시야? 오후 2시 11분? 졸려.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아, 2시까지였네. 일어나야지. 아, 배고파. 아, 씨. 아, 배고파 죽겠는데. 아이, 귀찮아. 수건도 없어. 피부 관리 좀 해야 되겠다. 오케이, let's go. 안녕하세요, 꾸정 시골집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헬로, how are you? 오, 앞에 포르쉐. 압구정 시골 지형은 아주 오래전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엄청난 돈을 벌어서 나이 서른에 은퇴해서 재밌게 살아야지. 제 나이는 만 나이로 36살이고요. 저는 어제 틀에 박혀있던 제 모든 일에서 어제부로 완벽히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남은 건 시간과 젊음과, 아니 젊음은 아니지, 젊게 사는 마인드와 내가 취미로 해오던 자동차 복합 문화공간이, 이건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닌 순전한 제 욕심, 취미로 인한 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오랜 시간 일을 한다던가 그곳에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나간다던가 그런 건 없고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한 달에 한 번 가고 싶으면 가는 그런 구조로 전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진짜 완벽히 정신 나간 취미로 운영되는, 물론 지금껏 제가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준 자본의 원천인 틀에 박혔던 그 관료제의 회사는 어제부로 완벽히 탈출했습니다. 나는 23살에 IT 회사를 시작할 때 그런 꿈이 있었단 말이야. 30살에 100억을 벌어서 은퇴해야지. 세상은 그렇게 허술하고 쉽지 않았어요. 금수저도 백도 없던 군인의 자식이었던 제가 38살에 은퇴를 했습니다. 물론 평생 먹고 놀아도 쓰지 못할 자본과 함께요. 나는 당당하고 열심히 벌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저를 얽매어오던 그런 관료제적인 틀에 박힌 그런 직장 때문에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서 좀 배제되는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는 고삐 뿔린 망아지 마냥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할 거예요. 유튜브는 일이 아니라 취미였기 때문에. 물론 뭐 제 성격상 놀고 먹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제 인생은 36살까지 내가 원하는 부와 생활을 누리려고 내 모든 부분들을 포기했다면, 지금부터 남은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거예요. 오케이, 도착했습니다. 일하러 왔습니다. 아니, 놀러 왔지. 아, 예, 감사합니다. 놀러 왔지. 오후 2시에 그냥 설렁설렁 와봤습니다. 제가 수집했던 많은 차종들을 좀 많이 나누고 싶어가지고 제가 오픈한 자동차 복합 문화공간 카페고요. 이 모든 차는 다 개인 소유입니다. 개인 소유. 놀러 왔습니다. 놀러 왔어. 손님 엄청 많고. 아무튼 뭐 제가 은퇴를 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동안 정말 하고 싶었던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자동차 바탕으로 한, 아유, 네, 안녕하세요. 아들이 사진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네. 어디? 트라리 앞에서 찍자. 네. 아들이 너무 좋아해요. 아, 정말요? 일부러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제 준범이도 화투해야지. 아, 이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저는 놀러 오듯이 와가지고 신경만 쓸 뿐이지 모든 시스템이 오토와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다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와서 놀 거예요. 여행 다니고 놀고 유튜브 찍고 잠자고 영화 보고 오늘도 드라이브 가는데 무슨 차 끌고 갈까 고르러 왔어요. 아 네네 아 네네 아 네네 연예인이랑 사진 찍은 게 처음이라서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뭘 타고 갈지는 모르겠고 제가 드릴 말씀은 롤스 타서 얘기하자. 일단은 제가 드린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제 인생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36살까지 내 모든 부분들을 포기하고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다만 남들 피눈물을 안 흘리게 하고 남들 거 안 뺏고 부를 축적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자부심이 있고요. 내가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 거기에 연계된 유튜브까지 놀면서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니 나 은퇴하더니 마음이 가벼워서 그런가 존나 쿨해졌네. 집으로 돌아가서 참치 김치찌개 밥 비벼 먹으면서 유튜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쉴 때야.